바로 맺히는 땅에서 생겨난다. 그 식물이 뿌리를 내리면 네 발을 가진 열매가, 줄기가 고정되면 살아있는 짐승이. 그것은 양털을 가지고 있는데 미간에도 두 개의 털복숭이 뿔이 자라난다.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것은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깨어나 발이 닿는 곳에 풀을 뜯어먹는다. 그것의 맛은 암브루시아와 같이 풍부하고 신선하며 붉은 과즙은 부르고뉴 포도밭의 포도주보다 맛있다. 열매 대신 양이 열리는 식물, 모호하게 짝이 없는 이 생물은 고대로부터 수많은 문헌과 구전 속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436년경에 유대 민담에 등장하는 식물 예두화는 형태가 어린 양과 똑 닮아 있는 열매를 맺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예두화의 열매는 마치 평범한 양처럼 주변의 풀들을 뜯어먹으며 주변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몹시 호전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죠. 유대인들은 이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화살이나 창으로 멀리서 열매에 연결된 줄기를 끊었고 그러면 곧바로 양의 숨통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가죽과 고기의 질이 좋은 것은 물론 뼈까지 점술과 예언의식에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인기가 좋은 사냥감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1357년 출판된 존 맨더빌경의 여행기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묘사를 찾아볼 수 있죠. 영국의 기사 존 맨더빌경의 34년간의 여행기를 담고 있는 이 책에는 맨더빌경이 타타리, 즉 오늘날의 아시아 일대를 여행할 당시 양이 열리는 식물을 보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일명 타타리의 양은 놀랍도록 유연한 줄기 덕분에 양은 손쉽게 땅 위를 거닐며 주변의 풀을 뜯어먹는 것이 가능했지만 길이의 한계가 있는 탓에 반경의 풀을 전부 먹어치운 후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현지인들은 어떤 이유에선지 근접전 대신 화살을 쏘거나 단검을 던지는 식으로 멀리서 줄기를 끊어 이것들을 사냥했고 고기의 맛은 생선과 비슷했으며 피는 마치 꿀처럼 달았다고 여행기는 묘사하고 있죠. 또한 인간을 제외하면 오직 늑대만이 타타리의 양을 사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체불명의 생물에 대한 기록은 16세기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요. 오스트리아 제국의 고문이자 러시아 궁중의 특사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기스문트 폰 허버스타인은 매우 영민한 인물로서 자신의 저서에 인용한 문서나 구전의 출처를 명확히 표기해두어 신뢰할 만한 전문가로 명성이 차지했죠. 그런 그가 저술한 러시아 기록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된 바로 매치는 놀랍도록 타타리의 양 예두화와 닮아 있습니다. 이런 신을 부정하는 듯한 생물이 존재한다는 것이 의심스럽지만 너무나 많은 믿을만한 출처들이 바로매치의 존재를 말하고 있다라고 운을 뗀 지기스문트는 바로매치가 야익강과 볼가강 사이에 카스피해에 서식한다고 밝혔는데요. 멜론처럼 생긴 씨앗에서 싹을 틔운 바로매치의 열매는 약 2.5피트까지 성장하며 발굽까지 털로 되어 있다는 점과 가죽 밑에 개와 비슷한 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겉보기에는 양과 놀랍도록 흡사하다고 하죠. 이 놀라운 기록은 중세 유럽에 수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수학에 허수 개념을 도입하는 등 수많은 대업적을 세운 동세기의 대학자 지롤라모 카르다노는 토양은 양이 배아에서 태아로 성장할 만큼 충분한 열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바로매추가 허구의 생물임을 주장했는데요. 반면 식물학자인 클로드 듀레는 공기의 밀도가 높은 지방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불특정 다수의 목격담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죠. 듀레의 말처럼 당시 기록들은 지기스문트의 책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바로매치를 보기 위해 타타리로 떠났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바로매치를 실제로 목격했음을 증언했다고 하는데요. 기묘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목격담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약 100년이 흐른 17세기에는 더 이상 바로매치를 실제로 보았다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죠. 양이 열리는 식물에 대한 실체가 완전히 소실되어버린 상황에서 당대의 지식인들은 예두와 타타리의 양, 바로매치의 실존 여부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고 그런 생물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에 힘이 쏠리게 됩니다. 이들은 그동안의 목격담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설들 역시 제시했는데요. 정체를 밝히기 위해 1683년 직접 페르시아 대사관에 동행한 독일의 동식물 연구가 앵겔베르트 캠퍼는 부드러운 양모를 얻기 위해 임신한 양의 배를 가르는 현지의 관습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 말하였죠. 캠퍼는 관습이 행해지는 과정에서 새끼 양이 연결된 탯줄 때문에 도망치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으며 이것이 타타리 양의 전설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이자 박물학자 수집가인 영국의 한스 슬로는 중국에 자생하는 고사리의 일종이 바로매치의 정체라고 주장했는데요. 고사리에 15티온 바로매치라는 이름을 붙인 한스 슬로는 마치 양털처럼 보이는 이 식물을 뿌리째 뽑으면 다리가 달린 털짐승으로 착각하기 쉬움을 지적했죠.
그 열매는 양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능가하는 양모다. 원주민들은 이 나무 양모를 입는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기원전 400년경에 활동했던 서구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가 목화를 보고 묘사한 이 문구가 오랜 시간 동안 구전되며 양이 열리는 식물로 변질되었다는 가설이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도 목화를 보고 인도에는 양털 다발이 자라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등 실제로 고대 문헌들에는 오해를 사기 쉬운 문장이 도처에 산재해 있었죠. 수많은 가설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타타리의 양에 대한 명확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798년 호주에서 오리너구리를 처음으로 발견한 뉴 사우스 웨일스의 주지사 존 헌터가 영국으로 박제를 보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황당무계한 사기 행위라고 생각했는데요. 포유류인데 알을 낳고 부리가 있으며 항문과 생식기 대신 총 배설강을 지니고 있고 위장과 이빨이 없고 독을 가지고 있고 젖을 땀처럼 흘리는 동물은 세상에 존재할 리 없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리너구리는 실존하는 동물입니다. 지금까지도 기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만약 먼 과거에 오리너구리가 멸종되었다면 옛사람들이 지어낸 허브의 존재 취급을 받았을 것이 분명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타타리의 양이 우리가 과거에 멸종시켜버렸던 미지의 종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현재는 게임이나 만화와 같은 가상의 매체에서 간간히 등장함으로써 그 명맥을 가늘게나마 잊고 있는 바로매치 타타리의 양 예두와 과연 그것은 단순한 허구의 존재였을까요? 어쩌면 언젠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그 흔적이 드러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